방탄소년단의 정국이 202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남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음악산업의 거장인 국제음반산업협회 IFPI가 최근 발표한 2023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 2023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매한 솔로 앨범 골든으로 정국은 이 차트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국은 2013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발매한 정식 솔로 앨범으로 IFPI 2023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2023년 전 세계 남성 솔로 아티스트 앨범 최다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그의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3년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타났습니다. IFPI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는 매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범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치 등을 종합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골는 이 차트에서 14위를 차지했으며 정국은 한국 솔로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IFPI 글로벌 앨범 차트 역사상 최초로 상위 20위 안에 든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정국은 지난해 7월 발매한 첫 솔로 싱글 세븐으로도 IFPI 2023 글로벌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으며 한국 가수 중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하여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정국은 IFPI 글로벌 싱글과 글로벌 앨범 차트에 동시에 랭크된 최초이자 유일한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역대급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방탄소년단의 정국이 202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남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음악산업의 거장인 국제음반산업협회 IFPI가 최근 발표한 2023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 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매한 솔로 앨범 골든으로 정국은 이 차트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국은 2013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발매한 정식 솔로 앨범으로 IFPI 2023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2023년 전 세계 남성 솔로 아티스트 앨범 최다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그의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3년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타났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타났습니다. IFPI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는 매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범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치 등을 종합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치 등을 종합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골는 이 차트에서 14위를 차지했으며 정국은 한국 솔로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솔로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IFPI 글로벌 앨범 차트 역사상 최초로 상위 20위 안에 든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국은 지난해 7월 발매한 첫 솔로 싱글 세븐, 로도, IFPI 2023 글로벌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으며, 글로벌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으며 한국 가수 중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하여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정국은 IFPI 글로벌 싱글과 글로벌 앨범 차트에 동시에 랭크된 최초이자 유일한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역대급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방탄소년단의 정국이 202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남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음악 산업의 거장인 국제 음반 산업 협회 IFPI가 최근 발표한 2023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 2023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매한 솔로 앨범 골든으로 정국은 이 차트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국은 2013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발매한 정식 솔로 앨범으로 IFPI 2023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2023년 전 세계 남성 솔로 아티스트 앨범 최다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그의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3년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타났습니다. IFPI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는 매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범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치 등을 종합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골는 이 차트에서 14위를 차지했으며 정국은 한국 솔로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IFPI 글로벌 앨범 차트 역사상 최초로 상위 20위 안에 든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국은 지난해 7월 발매한 첫 솔로 싱글 세븐, 로도, IFPI 2023 글로벌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으며, 한국 가수 중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하여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정국은 IFPI 글로벌 싱글과 글로벌 앨범 차트에 동시에 랭크된 최초이자 유일한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역대급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202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남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음악산업의 거장인 국제음반산업협회 IFP가 최근 발표한 2023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 2023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매한 솔로 앨범 골든으로 정국은 이 차트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국은 2013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발매한 정식 솔로 앨범으로 IFP 2023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2023년 전 세계 남성 솔로 아티스트 앨범 최다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그의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3년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타났습니다. IFP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는 매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범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치 등을 종합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골는 이 차트에서 14위를 차지했으며 정국은 한국 솔로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IFP 글로벌 앨범 차트 역사상 최초로 상위 20위 안에 든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국은 지난해 7월 발매한 첫 솔로 싱글 세븐으로도 IFP 2023 글로벌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으며 한국 가수 중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하여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정국은 IFP 글로벌 싱글과 글로벌 앨범 차트에 동시에 랭크된 최초이자 유일한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역대급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역대급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202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남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음악산업의 거장인 국제음반산업협회 IFP가 최근 발표한 2023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 2023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매한 솔로 앨범 골든으로 정국은 이 차트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국은 2013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발매한 정식 솔로 앨범으로 IFP 2023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2023년 전 세계 남성 솔로 아티스트 앨범 최다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그의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3년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타났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타났습니다. IFPI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는 매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범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치 등을 종합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치 등을 종합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골는 이 차트에서 14위를 차지했으며 정국은 한국 솔로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솔로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IFPI 글로벌 앨범 차트 역사상 최초로 상위 20위 안에 든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국은 지난해 7월 발매한 첫 솔로 싱글 세븐 로도 IFPI 2023 글로벌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으며 글로벌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으며 한국 가수 중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하여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정국은 IFPI 글로벌 싱글과 글로벌 앨범 차트에 동시에 랭크된 최초이자 유일한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역대급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K-POP 솔로 가수로서의 역대급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